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 약초버섯 TV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잘 보세요. 이 나무가 가문비 나무예요. 아, 가문비 나무와 구상 나무와 은청 가문비 나무가 너무 비슷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 나무가 가문비 나무예요. 아, 여기는 또 치설송이. 아우 정말 예쁘지요. 네, 치설송. 예, 가문비 나무 잘 보세요. 제가 또 은청 가문비 나무와 구상 나무를 제가 또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예. 예, 가문비 나무예요. 네, 제가 조금 자리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꽃 예쁘다. 지금 제가 가문비 나무를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사모님 잠깐만요. 네, 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는 은청 가문비 나무예요. 은청 가문비 나무는 색상이 약간 좀 다르죠. 여기도 비슷하면서 가문비 나무와 은청 가문비 나무는 약간 다르네요. 요 색상이 약간 다르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 가문비 나무. 지금 이 영상에 보이는 이것은 은청 가문비 나무. 은청 가문비 나무.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구상 나무예요. 구상 나무인데 이 구상 나무는 저희 나라 특산입니다. 특산. 저희 나라 나무입니다. 오리지널 저희 나라 나무입니다. 구상나무. 이 구상나무는요, 신부님이 처음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를. 프랑스 신부님이 이 구상나무를 처음 알리게 했습니다. 이 나무는 프랑스 신부님이 처음 알리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나무는 피톤치드와 테르펜산 발산으로 산림욕 할 때 마음과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그런 아주 공기를 맑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주로 크리스마스 추리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한국 전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며 보호종으로 지정된 나무입니다. 서늘하고 수분이 많이 있는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소나무과 상록 침엽 교목이고요. 비슷한 나무로는 주목나무,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뭐 이렇게 전나무 여러 그 종류가 있는데 이 나무가 구상나무입니다. 여러분 잎 보세요. 이 잎의 뒷모습이 약간 특이한 그런 흰 줄 무늬가 있어요. 효능을 보면은요, 노폐물 배출, 기를 순환시키며 혈액 정화, 고혈압, 혈전, 혈관성 질환, 피부 노화 억제, 아토피, 피부 염증, 몸속 염증 개선, 치매 예방, 항균 작용, 탈취 효과, 두통, 어지럼증, 신진대사 촉진, 맛은 떫고 매우며 따뜻하고 독은 없습니다. 약용 시 잎과 가지를 소량으로 다려 드시면 좋습니다. 아, 여러분, 이 나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나무 결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잎이 부드러워요. 만져보면 부드럽고요. 촉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찔리지 않고 안전하니까, 부드러우니까 크리스마스 추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구상나무. 구상나무와 비슷한 나무. 네, 이 나무는 은청 가문비 나무.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은 가문비 나무. 은청 가문비 나무와 가문비 나무 색상도 조금 다르고요. 이 구상나무는 특이한 점이 요 뒤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흰색이 조금씩 나타나요. 뒤는
그러나 앞은 이렇게 푸르고 참 특이한 나무죠. 귀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구상나무, 우리나라 나무입니다. 특산식입니다. 특산식. 만져보니까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부드러워요. 구상나무.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 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무 몸을 제가 한번 비춰봐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주 원목이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죠? 구상나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와 은천가문비나무, 뭐 주목나무 이런 나무 종류가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시기에 조금 힘드실 겁니다. 네, 구상나무 귀는 이렇게 흰색이 감돈다는 거, 이렇게 구상나무, 여기에 구상나무, 이거는 은천 가문비나무, 은천 가문비나무. 그럼 오늘은 제가 은천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맨 앞에 영상에는 가문비나무 새 나무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은 구상나무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 뒷모습을 제가 한번더 비춰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상나무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